벌판으로 달려가자. 젊음의 태양을 마시자. 보석보다 찬란한 무지개가 살고 있는 저 언덕 너머. 네,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인터뷰 코너입니다. 오후의 티키타카. 오늘은 왠지 막 젊은 그대와 함께 거친 벌판을 막 달려가야 될 것 같고, 정신 차려 이 친구야를 막 외쳐야 될 것 같고,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도 막 흥얼거려지고 그랬습니다. 반가운 분을 모셨습니다. 올해 데뷔 45주년을 맞은 음악계의 작은 거인, 가수이자 작곡가이자 국악인이라고 해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수철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수철입니다. 제가 45년 얘기했는데, 예, 나이를 안 드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나 나이는 좀 먹었습니다. 저기 근데 뭐 그대로세요. 키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조금 세월은 좀 흘렀는데, 예, 어느덧 45주년이 흘렀습니다. 예. 예. 방송 오랜만이시죠? 그래도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죠? 예, 최근 이 공연 때문에 조금 오래간만이고, 예, 거진 25년 넘은 것 같은데. 하여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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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었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공연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그제 이틀, 네, 전에 끝난 공연이에요. 딱, 네, 하루 공연을 하셨는데, 네, 공연 이름이 김수철과 동서양 백인조 오케스트라. 네. 제목부터 막 굉장히 웅장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공연이었죠? 그동안 제가 이제 국악 현대화하는 작업들을, 예, 그러니까 이제 국악을 뭐 클래식화, 국악을 뉴에이지화, 국악을 현대음악화, 국악을 대중음악화, 그리고 기타 단조, 요 다섯 종류를, 예,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첫 번째 공연이에요. 지금 영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휘도 하셨네요. 아, 제가 녹음할 때 지휘하니까 저렇게 지휘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작곡한 국악 현대화한 음악들을, 예, 연주해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저의 히트곡, 가요 히트곡들을, 예, 후배들이 또 선배와 함께 노래하는 그런 공연입니다. 지휘해보신 적은 이번 처음이었나요? 아, 공개적으로는 처음이고요. 아. 제가 제 음악 녹음할 때는 가끔 지휘합니다, 제가. 녹음실에서. 근데 지금 백인조면, 예,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도 있고 국악도 있고 합쳐진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동양과 우리나라와 서양 음악이 합쳐져 있는. 맞습니다. 국악이 이끄는 동서양, 저 봐요, 동서양 백인조 오케스트라요. 아. 그 국내에도 최초고 세계에도 최초예요. 그러네요. 예. 굉장히 타악기도 있고 우리 국악도, 예, 지금은 저게 태평소라는 악기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40년 국악 사랑이 이번 공연에 다 담겨 있다. 다 담겨 있습니다. 아, 예. 그럴 과언이 아닌데. 지금 잠깐 보셨지만, 예, 하이라이트 무대를 잠깐만 또, 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 주시죠. 예, 저도 처음 봐요. 네. 네, 요게 이제 기타 산조 연주한 장구 김덕수 씨랑, 예, 듀오로 연주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으로 개발하신 거죠? 아, 기타 산조라는 이름을 제가 짓고요. 예. 기타 산조라는 장르를 제가 개척한 장르, 그렇죠, 작곡 연주한. 그러니까 국악과 전자 기타의 만남인데. 그렇죠. 기타로 우리 장단과 가락을 현대화 작곡해서, 아, 연주한 곡이에요. 아. 네. 근데 이렇게 내가 국악과, 예, 전자기타를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예, 오래전에, 이제 저게 1980년부터 제가 시작한 건데, 예, 원래 락밴드를 했거든요, 작은, 그렇죠, 거인이라는. 예. 그때였는데 국악을 알게 되면서 왜 이게 우리가 대중화가 안 되고 세계화가 안 됐을까? 아. 그때 이제 전통이라는 거는 사실 한번 이렇게 그 현대화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아. 전 세계에 전통음악이 있지만 이거를 현대인들이 감상하려면 현대화를 시켜야만이 감상이 가능해요.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발전시켜. 보존, 계승, 발전해서, 아, 계승 발전을 해줘야 돼. 예. 저는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또 기타라는 전 세계가 갖고 알고 있는 기타로, 예, 우리의 것을 연주하는 거죠. 예. 예.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됐다 말씀하셨는데, 예, 예, 80년대, 90년대에, 예, 히트곡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뭐 젊은 그대, 뭐, 예, 못 다핀 꽃 한 송이, 내일, 뭐,
뭐 나도야 간다. 예, 젊은 무대. 예. 치키치키 차카차카. 90년대. 네. 저팔계의 노래도 있고. 저팔계의 노래.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막 무대 뛰어다니면서 정신 차려도 있고. 네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하면서 춤도 막 추시고. 네. 근데 이때 이렇게 막 인기를 얻고 계실 때도 한편으로는 아, 내가 국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때 낮에는 히트곡 노래를 하고요. 예. 저녁에는 국악 공부를 했어요. 주경야독으로 계속 아, 공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아, 이렇게 대중음악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알고 예. 있었는데 예. 밤에는 또 국악 공부를 계속 예, 다녔습니다. 계속. 왜 그렇게 국악에 꽂히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했다가 예. 어느 날 아, 이런 훌륭한 소리가 왜 대중화가 안 됐을까? 아. 왜 생활화가 안 됐을까? 예. 우리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모르고 있을까? 아. 서양음악만 알고 있을까? 아. 그런 거에 대한 호기심, 도전, 왜 그럴까? 이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제가 아, 알아야겠다. 그러면 국악 명장들을 뭐 이렇게 찾아다니시기도 하셨나요? 그렇죠. 제가 이게 45년이 왜 걸렸냐면 이제 처음에는 장단, 중국지방 장단, 호남지방 장단, 영남지방 장단 배우면서 장단 기초부터 공부를 하셨군요. 네, 기초부터요. 그다음에 아쟁. 작곡을 위해서 한 거예요. 대금 배우고 피리 배우고 가야금 배우고 거문고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45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음반을 한 40여 장 내셨는데 네. 이 중에 25장 정도가 국악이 주제로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많은 분들이 잘은 모르시잖아요. 거의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다 망했고요. 아, 40여 장 중에 가요 음반이 12장이고요. 예. 25장 이상이 국악 앨범이에요. 아. 근데 이 중에 잘 된 게 서편제. 서편제 하나예요. 네. 나머지 건 다 망했고. 그 천년학이라는 노래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천년 그 서편제 음악에 두 곡이 나오는데요. 천년제라는 대금곡하고 예. 소리길이라는 소금곡 나오는데 이 두 곡은 아리랑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음악이에요. 예. 네. 또 100만 장이 넘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요. 예. 근데 25장 이상의 국악 관련 앨범이었는데 네. 서편제는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만 네. 뭐 방금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망했어요. 망했어요. 망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속 이렇게 글쎄요 이게 다 빚이 됐을 수도 있는데 네. 계속 하실 수 있었던 원동력이 계속 있습니까? 할 때마다 빚은 지지만 네. 저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긍지를 가질 만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 아. 그 의지는 확고부동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계속 현대화 작업을 우리 국악 현대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번 공연 얘기로 돌아오면 사실 예. 이번 공연 세종문화회관에서 백인조 오케스트라 동서양 네. 백인조 오케스트라 멋지게 했습니다만 네. 사실 이 공연도 자비가 네, 저 거의 자비로 시작했습니다. 자비가 거의 다 들어간 거죠. 예,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한 전체는 한 10억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예. 15년 전에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예. 기업 후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국악이기도 하고 뭐 하여튼 못 구했어요. 왜 후원을 안 해준답니까? 글쎄 그거를 이상하게 말은 좋게 하시는데 실제로 후원해주는 기업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 자비라도 해야겠다 또 늦기 전에 예. 시작했는데 뒤늦게 이제 개인 후원 같은 게 한 두세 분 아, 계셨고 예. 거진 자비입니다. 네. 자,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또 예. 기업 관계자분들이 계시다면 다음 공연에는 꼭 후원을 해주시기를 예, 우리 바랍니다. 문화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런데 후원도 못 받고 개인 사비를 투입하셨는데 예.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예. 이틀 전에 낮이랑 저녁에 딱 두 번 공연하셨는데 예. 그런데 낮 공연 때 예. 소방관, 경찰, 환경미화원 분들을 전석 무료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쉬운 결정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번에 하는 45년 공연은 그 여러분들이 제 음악을 사랑해 주셔서 네. 그걸로 생긴 돈으로 먹고 살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국악 공부도 하고 녹음도 해서 예. 그 여러분들의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 하나고요. 예. 어려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함께 한다는 의미로 사실은 이외에 다 무료로 하려고 그랬어요. 아. 무료로 하려고 그러다가 세종문화회관도 공동기획인데 예. 이게 다 무료로 하면 또 잘 안 온대요. 그러면 이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아. 반은
무료, 예. 반은 유료. 근데 무료 때는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환경미화원, 소방대원, 경찰대원, 우편배달원 이런 분들을 전부 무료 초대했습니다. 반응이 어땠나요? 엄청 좋았습니다. 예. 너무 좋아하시고 예. 여러분도 혼자 아니십니다. 다 어렵지만 함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고 예. 서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적 씨, 뭐 백지영 씨, 뭐 그다음에 후배 가수들이 뭐 엄청 왔다는데요? 예, 그 출연 우정 출연 노 캐런티로 예. 김덕수 장고 선배하고 예. 양혜연 선배님, 예. 그다음에 백지영 씨, 이적 씨, 성시경 씨, 화사 씨가 우정 출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듣고 보니까 네. 이 공연을 왜 나는 못 봤는가 네. 아쉬움이 너무 네. 드는데 네. 딱 하루짜리 공연이어서 네. 아쉬움을 지금 방송 보면서 이제 아, 이런 공연이 있었어? 네.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공연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을 지금 제가 한 작업들은 이제 이 백인 동주와 백인조 오케스트라를 매년 하려고 그러고요. 아, 매년 정기적으로. 예. 그다음에 제가 작곡한 8만 대장경 테마하고 제가 따로 작곡한 클래식 장르가 있어요. 그다음에 김수철의 어린이 노래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 이 부분을 따로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공연으로 여러분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뭐 감히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가수 노래 따라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젊은 그대가 정말 잘 어울리시지 않는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